안녕하세요. 무선문 와시아프입니다. 재고 번호는 DT4.18 드로메다 차량입니다. 드로메다. 자, 드로메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차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차지만은 성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차입니다. 가격대도 성능 좋고요. 일단 개봉을 할게요. 개봉. 아, 손잡이 달렸네요. 손잡이. 딱 선물용으로 쓰기가 손잡이 달렸고요. 보시면은 배터리. 기본적으로 차 안에 배터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 1형이에요.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이 충전기는 국내 충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기가 따로 안 해서 따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용이에요. 코드 꽂아도 나무 돌기 때문에 코드가 잘 안 찝히죠. 그래서 돼지코를 이쁜 걸로 제가 또 드릴 거예요. 배터리 기본 4개 들어있고요. 드로메다 조종기. 이 안에는, TH라고 되어 있고, RS라고 되어 있거든요. ST라고 되어 있거든요. TH는 앞뒤 조종. 그 다음에, ST는 좌우 조종이에요. 자, 여기 설명 보여드릴게요. 자, 개봉하겠습니다. 개봉을. 짠! 하면은 이쁘게 차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설명서가 들어있죠? 설명서에는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충전기. 충전기가 얘는 국내 인증받은 충전기예요. 요즘 인증 안 받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증받은 조종기. 그 다음에 충전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아주 조금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종기. 우리 강아지가 소리가 나네요. 강아지. 맨 소리가 나죠? 자, 조종기 꺼고, 꺼내고. 그 다음에 외롭지 않게끔 조종기 옆에 차가 있어야 되겠죠. 자, 또 차만 달랑 있으니까 재미없죠. 또 조종, 차가 또 외로울까봐 조종기도 또 이렇게 쫙 있어주고요. 이렇게.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자, 차가 있고 조종기가 있고, 그 조종기에 충전기, 그 뭐냐,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안에 배터리가 있고요. 설명서 있습니다. 설명서. 그 다음에 이거 조그만 틀인데, 이거는요, 점프할 때, 여러분 점프 많이 할 때 필요한 그런 그 뭐랄까, 클립이에요. C자 모양 클립인데, 얘를 끼면은 차가 좀 스프링이 좀 강해지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넣고, 자, 두 개. 겨울동에 미니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또 봄, 여름, 가을도 없이 솔직히 여러분들 그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이 미니예요. 미니. 미니 차량이기 때문에 미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디 꼽는 방법은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틀이 있죠. 턱을 쫙 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월요일인데 우리 학생이 학교를 갔네.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성적 오르면 이거 주고, 성적 떨어지면 아빠 뺏을 건데. 어?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많이 노는 걸 좋아해서 안 뺏을걸요? 안 뺏을걸요? 하는 순간 뺏기죠. 공부 성적 떨어지면 좋아하지 않죠. 자, 그치?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바디를 벗깁니다. 배드를 짠. 바디핀 하나, 둘, 자, 셋, 자, 넷. 크, 정렬하는 정렬하는 이 정신. 자, 그 다음에 바디를 짠. 자, 나오죠? 보시면 여기 전선이 달렸어요. 이 전선이 뭐였냐면요. L이 나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전선을 꽂습니다. 꽂고, 배터리가 있으면 L이 나올 텐데. 자, 전선이 짠. 자, 이거 켜고 여기다 켜야 됩니다. 짠.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자,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5초만요. 배터리 있는 걸 가져올게요. 자, 5, 4, 3, 2, 1. 자, 이 배터리는 제가 1200짜리 배터리인데요. 여기 잭이 이렇게, 요 잭은 전 세계 미니차들은 거의 이 잭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가 7.2V짜리가 아니라 7.4V짜리 튜닝 배터리예요. 튜닝 배터리. 이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불. 짠. 불이 왜 안 켜지지? 아, 여러분 이게 안 꼈네요. 그쵸? 바본가 봐. 자, 여기. 여러분은 이게 안 껴있다는 걸 아시고, 짠. 끼고 난 다음에 다시 키면은 불이 나오겠죠. 불이 나와라. 어때? 자, 어때? 불 나와. 이뻐요? 불 상당히 밝은데요? 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야간에, 거의 한 저기 한 50m, 100m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전선이 너덜너덜 거리잖아요. 아, 그럼 얘한테 되겠다. 그쵸? 얘 말고, 수신 배터리 말고, 이걸 연결해야 되네요. 그쵸? 새 거다 보니까 연결 안 됐었어요. 그쵸? 저도 오차가 있었죠. 그리고 이 변속기 보면 약간 그, 뭐, 이 실리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방수 변속기라서 그래요. 실리콘 작업이 돼 있어요. 아, 이때 붙어 있네. 예, 이제 나오네요. 그쵸? 예, 여기 배터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리튬폴림 배터리보다는 힘이 많이 없겠죠. 자, 그럼 조종기 먼저 켜시고, 아이고, 원래는 조종기부터 먼저 켜야 돼요. 근데 지금 테스트 하냐고,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게 온오프 스위치가 아 써 있네 여기. 자 먼저 차크고 외키면 삐삐 소리나고요. 요 앞에 보이죠? 전선이 널덜덜덜 거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 놓습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말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짠 짠 이렇게.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이게 자 공회전 시켜볼게요. 공회전 공회전 시키려고 하는데 오 타이어가 너무 커가지고 차가 조그만 보이네요. 보세요. 좌우 좌우 단다. 그쵸? 우리 공회전 시켜보세요. 공회전 해보세요. 돌려주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속도보다 좀 더 빠른 속도 원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튜닝을 해가지고 이건 튜닝에 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튜닝할 때 속도가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잉 느낌 소리 알죠? 소리 잉 이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 뜬겨보세요. 소리 보자. 소리 와 더 빠르죠 소리가. 그쵸? 뜬겨봐. 바로 자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튜닝할 때는 아빠 성적이 오르면은 반에서 이제 5등 안에 들면은 자 이거 줄 거예요. 자 1등보다는 5등 안에만이라도 들어줘.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우리 학생. 자 잘 넣어가지고 자 이제 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바디핀을 다시 꽂습니다. 바디핀을 이렇게 꽂고 밖에 지금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어두울 것 같습니다. 어두운가요? 어두우면 더 좋죠. 예. LED잖아, 그쵸? 예, 불 켜고 딱 가는 것, 그 약간 그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없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밖에 주행 못할 수도 있어요. 기본은 한 7-8분 주행돼서 10분 이상 주행할 수 있는데요. 10분 이상 주행하려면 배터리가 만충이 돼야 되고 리튜폴륨 배터리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걸로 해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게끔 사이즈 우리 학생 잡아주세요. 자, 저 먼저 인사부터 해야 돼.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자, 올라가서 테스트. 자, 테스트하러 갑시다. 짜자잔. 자, 잡아주시고. 자, 점프대도 있으니까 점프대도 올라가서 테스트할 거예요. 자, 저번에도 한번 테스트했는데 낮에 있잖아요. 근데 LED는요, 역시 밤에 해야 되겠죠. DT41.4.18. 자, DT4. 자, 데저스트 트럭. 4륜이란 뜻 같고요. 그 다음에 18이란 뜻은 18분의 1 사이즈란 뜻이에요. 자 밤에 오니까 우와 더 멋있어 더 멋있어 더 멋있어 와 완전 멋있어 와 더 멋있어 더 멋있어. 자 점프대 자 점프대도 여기 있어요. 점프대도 자 해보세요. 자 내가 먼저 해볼까요? 예. 자, 형이 하는 거 먼저 봐야 돼. 따라하면 더 잘할 거예요. 아빠가 찍고 있을까요? 자, 이쪽. 가오. 점프. 자, 여기 딱 들어가. 가주세요.